자고 일어나면 수백 명씩 더해지는 국내 확진자 숫자에 이 불법 체류자들도 적잖이 놀란 모양입니다. 그동안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도 힘들었던 이들이 자진 출국하겠다고 몰려들면서 출입국 관리소마다 장사진을 이뤘습니다. 그 현장을 이재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열 감지 카메라로 체온 측정을 마친 외국인들이 출입국 외국인청에 줄지어 들어섭니다. 불법 체류를 자진 신고하고 출국하려는 외국인들입니다. 모자하고 마스크 잠깐 벗어주시고 여기 앞쪽에 잠깐만 서서 기다려주세요. 여권과 항공권만 있으면 간단한 신고 후 출국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출입국 당국이 처리하기 버거울 정도입니다. 조금 더 기다려요. 기다려볼게요. 오늘 안 되면 내일 다시 와야 돼요. 자진 출국 신청자가 급격히 늘면서 접수 창구도 추가로 설치됐습니다.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감이 끊긴 데다 감염 우려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. 코로나가 여기 더 점점 심해서 방역하는 방법도 이렇게 중부처럼 딱딱하는 거 아니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. 집에서 전화가 안 돼요. 빨리 오라고 거기서 죽는다고. 일자리가 없다고. 그 건설 현장이 안 한다고. 지난해 12월 이후 주당 평균 천여 명 수준이던 전국의 자진 출국 신고 건수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뒤 5,3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. TV조선 이재중입니다.